그게 클럽 간다는 애를 왜 그냥 내보내? 어떻게든 잡고 있어야지. 낸들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. 아니 너는 왜 하필 그때 외근을 나가? 내가 너한테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알아? 죄송해요 고모님. 지금이라도 제가 가볼게요. 미진아 별일 없는 거지? 어? 어디 봐봐 우리 다친 데 없어? 어이구 어떡해. 왜 이래?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러나? 엉겨붙는 자식들한테 나 구해주겠다고 겁도 없이 덤비더라고요. 어머나 어째. 약이라도 발라야겠네. 아니,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. 아이고. 얼마나 다쳤다고 수선이야. 아이고. 박미진. 전 괜찮습니다. 오늘 늦었으니까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그래요. 이 판국에 무슨 과외야. 어? 전에 잠시 들어오게. 이렇게 가면은 집에서 얼마나 놀라시겠어. 저 그렇게 하시죠. 어른들 마음은 또 그게 아니니까요. 어, 두 사람 초면인가? 이쪽은 미진이 먼 친척 오빠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차상필입니다. 아, 예. 우정훈입니다. 이 와중에 무슨 인사까지? 나 이제 진짜로 과외 안 받을 거야. 이태리로 유학이나 보내달라고요. 아유. 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제가 약속해놓은 게 있어서요. 어, 그래? 그럼 내 차로 가게. 차 내줄게. 아, 아닙니다. 저 그럼... 고마워요. 조심히 가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가서 미진이 좀 데려올게요. 놔둬. 왜요? 과외 싫다고 뛰쳐나가서 클럽에 갔잖아요. 게다가 또 유학 타령까지 하잖아요. 아 글쎄 놔두라니까. 저도 오늘 같은 날 느끼는 바가 있겠지. 저 그러세요 고모님. 미진이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미진이 일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. 아 그래도 제법이네. 새님인 줄만 알았더니 미진이 위해서 주먹도 쓸 줄 알고. 어, 참.